애플 제품은 놀라운 성능과 미니멀한 디자인, 그리고 사용자에게 제공하는 특유의 감성으로 엄청난 만족감을 선사하죠. 하지만 그런 만족감을 얻는 사용자들도 다소 불편을 느끼는 부분이 있습니다. 특히 맥북에서 크게 다가오는 확장성 문제입니다. 이런 확장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많은 분들이 허브나 독을 추가로 사용하게 됩니다. 이번에 애플 제품과 궁합이 좋은 4테치의 허브 제품을 살펴볼 예정입니다. 그 첫 번째 시간으로 USB-C 멀티포트 MX 어댑터를 소개하겠습니다. MX 어댑터는 무려 10개의 포트를 가지고 있는 멀티 허브입니다. 전면에는 HDMI 포트 2개가 자리하고 있습니다. 이 두 포트는 각각 4K 해상도를 지원하고 60Hz와 30Hz를 지원합니다. 맥북 모니터 외에 추가로 모니터를 확장하고 싶다면 이 HDMI 포트를 활용하면 되겠죠. 듀얼 연결을 사용하려고 한다면 별도의 프로그램이 설치되어 있어야 한다는 점 참고해주세요. 측면에는 USB 3.0 A타입 단자 2개와 기가비트 이더넷 포트, 반대쪽에는 USB-C PD 포트, USB-C 포트, 마이크로와 SD카드 슬롯이 있습니다. 사진이나 영상을 찍고 편집을 위해 데이터를 전송하고자 하는 분들에게 가장 필요한 포트죠. 제품 상단을 보면 중앙에 4테치 로고와 함께 줄무늬로 홈이 파진 걸 확인할 수가 있죠. 단순 디자인이 아닌 실용성을 따진 디자인입니다. 위와 같은 디자인을 한 이유는 하나입니다. 바로 이더넷 포트 때문이죠. 이더넷 포트는 연결한 후 사용 시에는 상당한 발열을 일으키게 됩니다. 원활한 열 배출과 성능을 위해 칩셋이 위치한 부분에 주름을 넣어 표면적을 넓힌 것이죠. 이더넷 포트를 채용한 다른 허브들에 비해 발열에 있어 좀 더 강한 특징이 있습니다. USB 3.0 C타입과 A포트 모두 최대 5Gbps 속도를 갖고 있다고 합니다. 이 수치는 실제 장치와 연결했을 때 USB 3.0 호환에 따라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이 점도 참고해주세요. 허브라는 제품 자체가 휴대를 하고 다니면서 필요에 따라 사용해야 하는 제품이죠. 영상을 통해 확인한 전송 속도로는 그 역할을 아주 훌륭히 해내고 있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작업 환경을 좀 더 편하게 만들어줄 MX 멀티포트 어댑터였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다른 허브 제품으로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